한상호 회장님으로 계시는 박기옥 님으로부터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미사역 후원 한상호 주최로 역사계 거두 세 분 강사님을 모시고 역사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이렇게 매달 포럼에 참석해 주시는 귀하신 여러분들과 또 저희 한상호 회원 한 분 한 분들의 나라 사랑, 역사 사랑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 우리의 정신을 되찾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이라 받아들이면서 많은 분들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세 분 강의해 주실 분을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모든 분들의 간에 상서로운 햇살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옥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상으로 인사 말씀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이득일 소장님도 오시고 박석재 박사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고 또 여기 멀리 외국에서 전국에서 오신 우리 한상호 회원님들, 위원님들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새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사실 개천가라고 우리 박석재 박사님이 작사하신 곡을 사전에 음악으로 들려드리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유머도 풍부하시고 지식과 유무를 갖추신 전 천문연구원장님으로 계셨던 천문박사 박석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기세요? 아니면 편하게? 예. 한상호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뭐 견우직녀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뵙는 것 같은데 더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저 여담이 아니고 제가 정말 강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요. 제가 이제 해갑이 됐습니다. 270세가 됐는데 해갑이 되니까 이제 괜히 싱숭생숭하고 한번 인생을 한번 60년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 손윗분들은 뭐 당연히 잘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남이 안 가는 길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천문학을 선택한 것이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린 내가 하니까 어른들이 그냥 뭐 그러다 말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님부터 모든 어른들이 저를 혼내는 겁니다. 너 조금 똘망똘망한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마라. 나중에 힘도 없고 돈도 없다. 근데 어렸을 때 저는 힘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해갑이 돼서 보니까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근데 그래서 요즘도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중고등학생들이 천문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50년 전에 고민하던 똑같은 고민을 저한테 애들이 보내와요. 근데 답변도 못합니다. 그걸 활자로 뭐 부모님 말씀 듣지 말고 제가 이거 보내면 그걸 애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해서 SNS에 올려버리게 되면 제가 아주 묵살이 됩니다. 지금 세상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는 최근에는 이제 겁이 났습니다. 청소년들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저는 저대로
너무 행복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문을 했음으로써 제가 천문학이란 동서양 우주를 공부한 눈을 가지고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아는 척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제 천재 제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행복감이 이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다 VIP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아는 척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앞으로 살 방향까지 정해진 겁니다. 아 이렇게 내 나라를 위대한 옛 나라를 그 다시 되살리고 그걸 열심히 홍보한 일에 그냥 난 전념하고서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겠구나. 아 이게 내 팔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뱃속이 편해요. 뱃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밝은 얼굴로 저는 더군다나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 빈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뱃속 편하고 요즘은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같이 역사에 매진해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까지 공부하는 인생 그게 아마 우리 환족의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닌가 감히 제 손윗분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우리 평창올림픽도 천문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학문인지 하나 또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한 1년 전에 평창이 어느 올림픽이고 밤 프로그램은 없어요. 근데 만일 이때 갑자기 목성이 만일 보기 좋으면 목성이 제우스 아닙니까? 주피터가. 제우스가 그리스에서 올림픽 만든 거기 주신이잖아요. 아, 그럼 우리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 한 10명 동원해서 천체망원경을 갖다 놓고 운동선수들한테 목성을 보여주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 평창올림픽이 목성의 재전이 되는 겁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우스의 재전으로 뭔가 더 포장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컴퓨터를 돌려봤더니 평창올림픽 기간에 보이는 행성이 하나도 없어요. 금성만 하나 떴다가 바로 지더라고. 그 하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그때 검색했을 때 토성이나 목성이나 화성이나 하나만 중천에 떠 있으면 우리 평창올림픽을 하늘의 올림픽으로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천문학은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지금도 아쉽고 하나 또 걱정하는 거는 평창올림픽 마스코트가 곰하고 호랑인데 또 세계적으로 또 이거 곰 호랑이 단군 신화를 또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건 아닌가 그게 굉장히 걱정됩니다. 예. 저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맹호 부대가 월남에 갔으면 호랑이가 간 거냐. 아, 그 말 참 아주 강의하실 때 써먹으십시오. 예, 그러니까 곰 부족 호랑이 부족을 그 교화하는 과정을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로 바꿔놓은 그 일본 사람들 농간에서 70년째 속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우리 민족 이렇게 못난 창피한 제니시스를 가진 민족이라고 전 세계 홍보하는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그 점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천문학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하늘의 뜻입니다. 전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뿌리 깊은 이 환사모 모임에서 더군다나 저도 미사협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제가 해갑이 되는 해 마지막 그 강연을 하게 된 것을 정말 이건 내 팔자고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11시 반부터 와서 근처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그냥 보너스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인생도 정당화할 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럼요. 예, 이제 앞에 나오는 오송치료 얘기는 저도 수도 없이 했고 그런데 이걸 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국민의 0.1%만 알고 있을 겁니다. 오송치료 넉자 이름을 제대로 대는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오송치료는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예, 저는 한 30분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애당초 세 사람이 30분씩 하기로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오성치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발견한 오성 계합을 더 얘기하고
옛날에 했던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도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문으로 우리 나라의 시작을 한번 밝혀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어느 게 앞으로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할게요. 요거니까? 페이지 다운 아니야? 요건가? 이건가? 예. 어느 거 누르셨어요? 네. 이건 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하고 뭐 글씨 하나 안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단군색이라는 책에 무진오십년 오성치루라는 기록이 있다. 근데 무진오십년은 BC 1733이다. 그 다음에 오성은 눈에 보이는 행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다. 취는 취합한다 할 때 취자다. 루는 별자리 중에 하나다. 즉 저 말은 BC 1733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루 옆에 모였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 그래서 컴퓨터를 돌려보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천문학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그냥 소프트웨어 하나 사서 이 PC에다 넣고 그냥 날짜 마이너스 1734 그 다음에 7월 13일 치문 이렇게 나옵니다. 예,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지만 해가 지고 나서 지평선 위에 해와 달 사이에 다섯 개가 쪼르륵 들어간다. 그러니까 행성 다섯 개가 한 시야에 보이는 것 자체도 드문 일입니다. 20년에 한두 번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또 모인 거고 모이지 않고 그냥 우리 하늘에 여기 이렇게 다섯 개가 우연히 한 지평선에 한 번에 올라오는 것 자체는 약 20년에 한 번 정도 되풀이 됩니다. 그런데 다섯 개가 다닥다닥 모이는 거는 10도 각도 안에 모이는 거는 약 3,400년에 한 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이는 그 간격에 따라서 현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상하니까 안 보이니까 알기 쉽게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은 제 딸이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카피라이트를 걱정하지 않고 이제 예, 쓰고 있는 거죠. 제 딸이 이거 그리면서 아주 갑질을 엄청 했습니다. 저한테 뭐 효녀로 인정해달라. 뭐 그래서, 아이, 그래. 네가 얼마나 중요한 그림 그리는데. 이 녀석이 이제 백두산 위에 이제 해와 달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그려줬어요. 근데 알다시피 달은요, 달은 하루에 한 뼘 이상 동진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각도로 13도 동진합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달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하루에 13도씩 동진해요. 서산으로 해가 지니까 이쪽이 동쪽이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전전날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7월 13일 상황인데 그 전날 상황은 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저도 학문이 낮아서 해와 달 사이 이렇게 달이 여기 껴있는 게 더 보기 좋더라고요. 이게 별들 거느리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쭉 보니까 이게 해와 달 사이 이렇게 주옥처럼 꿰는 게 더 상서로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만 기다리면 달은 이렇게 이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7월 13일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뭐 여러분들 이거 이 파일은 무조건 갖다 쓰세요. 저는 뭐 전혀 카피라이트 안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성치루는 저는 나중에 큰 액자로 빼서 저희 집 저 응접실에 걸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4,000년 전에 제 선배인 천문학자가 이걸 눈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이제 저 적어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장마철인데 놓칠 수 있지 않느냐 하루 비 오면 그게 상관이 없는 게 이 달은요 하루 2-3일 이탈하지만 이 행성 다섯 개는 금방 안 흐트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과학을 이제 태양계를 가르칠 때 맨날 저렇게 동그라미만 그리지 그걸 지구에서 어떻게 보이는가를 절대 안 가르쳐서 과학이 어려워요. 근데 조금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게 왜 직선으로 있겠습니까? 태양계가 한 평면상에 다 있으니까 우리가 그 평면을 옆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여기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행성들은 몇 달 동안 지켜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해를 원운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같이 옆구리, 지구도 저 중에 하나니까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뒤에는 얘는 여기 와 있고 막 이렇게 막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좀 실감하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 북반구에서 보니까 각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날 적도에서 오성 결집을 보게 되면요. 이게 똑바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상상력 발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이게 둥근데 북반구에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우리가 이 둥근 그 적도 우리가 더 내려가게 되면 적도 지방을 내려가게 되면 점점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도쯤에 가야 되면 오성치루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천문 기록에 나왔는데 아프리카 적도 지방에서 오성 결집 기록이 나왔다. 그런데 각도가 이거다. 그러면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적도 지방에서는 해, 달이 직각으로 뜨고 직각으로 쬐야 됩니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실 때 가끔 밤이 달이나 해가 이렇게 똑바로 지면은 그거는 적도에서 찍은 겁니다. 예.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저 물 좀 주실랍니까? 아 제가 입이 말. 근데 이거는 잘 알다시피 제 초배 천문학자 나데일 박창범 박사가 오래전에 1993년에 이미 논문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건 뭐 제 논문이 아니라 제가 너무 소개하기가 편해요. 자화자찬도 아니고. 근데 이 나데일 박사가 대장암으로 요절했어요. 일찌감치 죽었고 박창범 박사는 그 뒤로 얼마나 시달렸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민족이 4000년 전에 이런 위대한 천문 기록을 갖고 있다고 발표한 것이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왜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까? 그래서 박창범 박사는 상당히 그 좀 뭐야 이 강의 같은데 안 나서요. 그래서 근데 자꾸 저 이런 것이 묻히고 하니까 그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제가 이제 원장 시절부터 이제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사무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물론 제가 뭐 이덕의 소장님만큼 뭐 당한 건 아니지만 뭐 국뽕이니 환빠니 온갖 욕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우리 조상님 훌륭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뭐 저는 고카가세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그 다음에 평생 60평생을 우주를 공부해서 내가 깨달은 거를 왜 내가 돌려서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는 뭐 정말 영화 타짜식으로 말하면 내 손모가지 걸으라면 저는 걸 자신 있습니다. 이건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나마나 또 에이 그럼 또 저거 다 중국 거 베낀 거다 이제 그리 가겠죠. 근데 아마 다음 거 보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아, 저 50분에 시작했죠? 예. 조금 잘렸는데, 단군조선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다, 이 뜻입니다. 왜냐면, 아까 그 BC 1733이 단군조선의 한 복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 그전에는 제가 뭐, 동굴에서 날고기 먹을 때라 나라가 없는 시대다 그랬는데, 아, 천문 기록이 있단 말입니다. 천문 기록은 천문대가 남기는 겁니다. 개인이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천문대가 있으려면은 국왕이 계셔야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말든 저는 단군조선은 존재했다고 확신합니다. 뭐 유물이 덜 발굴됐거나 기록이 안 나온 거지 이미 충분히 나왔죠 이제. 예. 단군조선은 신화할 수 없다. 저는 뭐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단군조선이 실체가 되면서부터 우리 민족은 이제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 민족이 한 그 일 중에 가장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이 전 역사책 수거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조선시대 때 그 중국이 저 큰 나라, 형님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형님 국가, 그러니까 어떻게 큰 아들의 권리자 의무가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 큰 가운데 나라 형님이 생기고 그 통치자가 천자가 되니까 우리 민족 역사를 통해서 해왔던 하늘에 제사 지낸 일을 우리가 조선시대 들어서 못하게 된 거죠. 작은 집이 제사 지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책들을 보니까 우리가 큰 집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또 예의 바르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역사책 수거령이죠. 그러니까 우리 저 옛날에 우리가 큰 집이었다는 역사책을 우리 스스로 거두어서 없앴습니다. 심지어 그 책을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는 그 행정명령까지 다 붙어서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십몇 년 전에 믿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과학자라 의심이 많습니다. 잘 안 믿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일제가 돌아서 또 한 번 확인 사살한 건 다 아시죠? 근데 그 이걸 제 눈으로 보니까 이게 세조 때 팔도 관찰사한테 명령 내린 책들입니다. 여기 띄어쓰기가 안 돼 있지만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여기 다 여기 이 책들입니다. 그 저는 또 한동안 또 진품 명품 시간을 열심히 본방사수했어요. 혹시 하나라도 나올까 싶어서. 예, 그렇게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그 갈가댔는데 그 싹싹 갈가서 다 태워버렸는데. 근데 저는 여기 다른 사람과 달리 이 동천록과 통천록이라는 책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이게 동천록은 여기 어딘가 있어요? 동천록, 하늘이 움직인 기록이라는 책이 있고 통천록, 하늘에 통한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부터가 하늘이 움직인 기록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음양오행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오송치르고 뭐고 다 있을 겁니다. 아까 그 단군색이라는 책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저 이암이 쓰신 거 아닙니까? 고려시대. 그런데 그 시대에 뭔가 정보를 담은 책인데 없어진 거죠. 통천록은 더 멋있잖아요. 하늘에 통한 책인데. 참, 근데 이런 책들을 우리 스스로 걷어서 없앴다니. 아, 세상에 이런 사대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 정말 이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특히 아마 문태산 왕거인 설업이라는 분은 굉장히 훌륭했던 분들인가 봐요. 이 세 사람이 쓴 책은 무조건 걷어들여라. 불온서적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나중에 오죽하면 태백일사도 그 일자가 저 독일할 때 일자잖아요. 저 뭐 숨긴다는 뜻이죠. 차마 공개하지 못한다는 역사라는 뜻이죠. 이게 정말 이 책들 중에 한 권만 정말 진서가 나와도 우리 역사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저 정말 소문대로 일왕 어디 지하 도서관이 어디 정말 진보인 하나만 나오더라도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안암로와 원동 중에 삼성기가 있습니다. 안암로는 잘 알려진 신라 고승이시고 원동중은 최근에 밝히신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쓴 삼성기란 책도 무조건 없애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저 환단고기들한 얘기죠. 그래서 환단고기는 우선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 경거망동합니다. 환단고기를 읽어보지도 않고 욕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황단고기, 썩은 고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공부도 꽤 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한번 그런 분이 있어갖고 읽어보셨어요? 읽어본 척 하더라고요. 근데 안 읽어봤더라고. 왜? 환단고기는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누가 만 년 전에 우리 민족이 러시아만한 나라를 운영했다는 창작물 판타지로 알고 있더라고요. 환단고기는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놀라더라고요. 거기 다섯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안암로 삼성기, 원동 중에 삼성기는 아까 역사책 수거령이 있던 책이고요. 아까 제가 무진 50년 오송치루가 적혀있던 책이 이암의 단군색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녹화한 분량이 다 있어서 자세히 뭐 고성희씨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 범장의 북부역이 임에게 태백일사 이 다섯 권의 책을 개연수 독립운동가 개연수라는 분이 아 이런 분이 열사죠. 그 다섯 권을 만들어서 홍범도 장군하고 그분들한테 돈 받아서 30권을 겨우 찍고 근데 나눠가질 수가 공고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한일합방이 되놓으니까 알다시피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오자마자 또 초대 총독이 책 걷어서 남산에서 태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냥 흐지부지 나눠가지고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개원수 열사는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일본 헌병한테 잡혀서. 그래서 책이 숨게 되고 이상하게 공개되고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일제강점기가 지나야만 공개될 수 있는 책이니까. 그 와중에 일본 사람이 먼저 또 책을 출판하는 해프닝도 생긴 거죠. 근데 물론 저 앞에도 뭐 훌륭하신 분들이 임승국 선생님이나 많이 번역을 해놓으셨지만 이 개연수 선생님이 그 편찬한 그 100주년에 맞춰서 증산도의 안경전 중도사님이 아주 제대로 책을 역조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600페이지가 사진과 해설이고 나머지 800페이지가 그 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옛날에는 앞에 보면 뒤 잊어버리고 뒤에 보면 앞에 잊어버리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고 나면 이 안에는 적어도 서요사라든가 연표문이라든가 명문들이 나옵니다. 서요사는 180자입니다. 저는 제가 한문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평생 그런 시 한 수를 난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 연표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만 번안 진안으로 구성된 삼안관경제가 나오고 거기 저 저울대 얘기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이걸 한 사람이 다 창작해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난 시 한 편도 힘들겠던데. 그래서 이 다섯 권의 책에 그 다양한 깊이, 특히 저는 지금도요 태백일사의 그 처음에 삼신오제 본 게는 전 지금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마 종교 영역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증산도 신도가 아닙니다. 저는 우주론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훌륭한 책을 다른 나라는 없는 책도 만들어내는데 이걸 가진 우리 후손들이 이 책을 욕하고 있다는 게 전 이해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대열로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우주에 대한 지식이 예를 들어서 저는 천부경에서 일종무종일 뭐 일시무실 뭐 시작도 끝도 없는 우주를 얘기할 때 왜 그거는 저 동양에서 말하는 그냥 사유라고 무시해버리고 서양에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의 일반상대론에서 말한장 모양 우주가 있어요. 말한장 모양 우주는 끝머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한장이 그건 무한하다고 하면은 그 무한은 과학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무한하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상님 그러니까 결국 호킹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의 사유에 의한 답이지 그게 천체망학으로 관측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호킹은 노벨상을 못 받는 겁니다. 호킹이 노벨상을 받으려면 천체물리에서 노벨상을 받으려면 뭔가 관측을 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못 받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마찬가지 사유의 영역인데 왜 서양 사유는 과학적이고 우리 거는 미신이라고 생각하냐는 겁니다. 뭔가 그런 괴를 좀 많이 느꼈어요. 언제 한번 그런 것만 모아서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고 저는 확신하게 됐고 특히 이게 다형털이라 하더라도 단군 세계에 있는 무진 50년 오승치료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지어냈다는 말은 여러분들 더 이상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거 맨날 후배들 것만 소개하고 다니니까 체면도 좀 안 서고 나는 뭐 근데 뭐 이쪽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역사 쪽에도 없고 천문학 쪽에도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 제가 너무 일찌감치 기관장을 하는 바람에 덕본 것이 상당히 고급 정보를 빠른 나이에 많이 접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천문유출한 책에 일월로성 계합제자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냥 한눈에 해와 달과 오성이 개기일식할 때 개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뭐 이런 뜻이죠. 자방에 다 모였다 이겁니다. 통째로. 근데 이 천문유출은 환단고기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세종대왕 시대 제 이순지라는 천문학자가 쓴 천문학 교과서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오성치료보다 7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 단군조선 그 앞에 시대 기록이에요. 그런데 전후 고향 시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고향은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도 황하 문명이 하나라부터 황하 문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앞에 전설의 사망 오제 시대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오제의 두 번째가 전욱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보통 태호 복희 염제 신농 황제 헌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오제가 소호 금천 그다음에 전욱 고양 그다음에 제곡 고신 그다음에 요순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순 시대는 사망 오제 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 전욱 고향 시대 갑인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욱 고향의 일생 동안에 갑인년은 이거밖에 없어요. 60년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그러니까 BC 2467이고 제가 혹시 몰라서 제가 보니까 50년, 100년 오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이거 60년 뒤에 BC 2407 것까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어느 경우에나 다 똑같이 오성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3년이 틀립니다. 지금 요거는 2467인데, 그 3년 전에,
9월 9일 날 새벽 하늘에 컴퓨터 화면 보니까 달과 해사에 다섯 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한테 그리라고 그랬더니 요 녀석이 똑같은 백두산에다 이걸 또 그려놨길래 야 어차피 이건 지금 이 백두산은 어차피 엉터리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달라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백두산의 동쪽 하늘이에요. 새벽이니까. 아까 그거는 저녁 하늘이니까 백두산의 서쪽 하늘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저 엉터리라 하더라도 그림은 달라야 됩니다. 동서니까. 그 녀석이 또 투덜투덜대면서 그리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해와 달 사이에 이렇게 다섯 개 행성이 들어갔던 것이 그 BC2470에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있는데 제가 뭐가 걸렸냐면은 여기 동지라고 그래서 동짓날. 근데 이건 굉장히 좀 이 기술이 비과학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밤중에는요 수성과 금성이 안 보여요. 수성하고 금성은 새벽하고 저녁에만 보이는 겁니다. 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어려운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1, 2학년 때 배운 거예요. 수성하고 금성은 해 가까이 있잖아요. 궤도가.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항상 해 언저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뜰 때 보이거나 해가 질 때 보여요. 일단 한밤중에 오성을 봤다는 건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는 그냥 이 다른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모였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만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동짓날인데 날짜가 그 둘 중에 요 근처에 일어난 거 두 개 중에 하나는 한여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9월이 겨울에 가까워서 그걸 골랐던 겁니다. 그 다음에 60년 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일 이 사실을 요번에 그 흑피옥 그것 때문에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아주 존경받는 교수님들이 오셨었어요. 그 양반들이 제가 직접 얘기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놀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중국은 천문 기록이 없어요. 그 양반들은 제자가 몇천 명이 되는 아주 고명한 분들입니다. 끝나고 나서도 그 양반이 저는 중국말을 못하고 그 양반 영어를 못하니까 소통을 잘 못하진 못했는데 상당히 좀 충격받은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꾸 저 볼 때마다 계속 이랬다고요. 두 번을. 근데 그 제 이름도 한자로 적어가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쁜 목적으로 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사실 제가 중국에 가서 발표하면은 전 중국에서 훈장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사망오제 시대가 전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논리입니다. 오제 시대에 천문 기록이 있다는 건 천문대가 있었다는 얘기고 천문대가 있었다는 건 사망오제가 전설의 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트로이 목마가 애들 장난 그건 동화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고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저를 죽이려고 하겠죠. 왜 우리나라 책에 있냐고 기록이. 예, 사망오제가 배달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좀 심하게 말하면 중국은 상고사가 없는 겁니다. 예, 저도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데 이거를 어디도 낼 데가 없어요. 역사학계 받아줄 리가 없고 우리 천문학 저널도 좀 아직 좀 생소해. 그래서 제가 마침 또 우리 환단학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환단학회지인데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이제 지난번에는 프로시딩에 냈고요. 프로시딩은 알다시피 학회 발표문집이라 공식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환단학회 볼 4권 2호에 이번에 제가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오성 치료 갖고 약하면 요건 오성 개합까지 갖다 쓰세요. 근데 제가 오성 저것도 오성 취입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는데 오성 치료의 루가 틀려요. 왜냐하면 28수가 아마 역사를 통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더 700년 전 거를 오성 취 이런 식으로 표기해봐야 맞을 리가 없어요. 그냥 저거는 제가 오성 개합으로 표기하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 천문요초의 오성계합 기록 등 오성결집에 관한 현상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저도 몰랐던 사실이 그러니까 옛날엔 저도 나대일 박창범 논문에 그것만 보고 오성결집이 30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현상인 줄 알았어요. 제가 유튜브에 강의 그렇게 한 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거는 이제 범위를 좀 설정해 줘서 그냥 너저분하게 퍼져 있는 거는 20년에 한 번씩 대충 됩니다. 가능한데 정말 촘촘하게 모여있는 거는 그거는 싹 300년에 한 번씩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의가 없으니까 그 뭐 촘촘하다
뭐 이게 무슨 정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도로 숫자로 얘기하면 딱딱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기가 우리 배달국 시기인데 바로 옥기 문명이 이제 자리 잡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지난주에 마침 국회에서 흑피옥 그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축사할 기회가 있어서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유물들이 가짜면 우리 상고사도 가짜고 이 유물들이 진짜면 우리 상고사도 진짜일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가짜일 리가 있습니까? 중국 학자들이 따라와서 다 같이 발표를 했는데 근데 중국 학자들은 제가 나중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단군 조선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어떠한 나라가 있었다고 다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분들 나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저분들은 중국 돌아가셔서 혹시 혼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역사가 있었고 흑피옥의 문화가 있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손님이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뭐 다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옥들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이게 돈으로 얼마겠습니까? 돈 얘기해서 참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게 5천 년 전에 이게 돈으로 얼마겠습니까? 흑피옥은 이제 거기에 흑피가 덮여서 이제 그 보존된 것이죠. 근데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 지난주에 끝난 이제 어제 끝난 그 행사죠.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많은 국회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여러 옥문화 중에서도 이 두 가지가 아주 너무 이뻐요. 하나는 이게 저 누에입니다. 누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자꾸 이집트 그러면 기가 팍 죽고 막 엄청나게 오래된 줄 아는데 우리 이건 이집트보다 훨씬 더 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은 비단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맨날 저 우리 환단고기 보면 저 왕검이 비서갑에 저 그 뭐요 만화님 모셔오실 때 와서 누에를 치고 이런 말 다 있어요. 헌원의 황제 헌원의 와이프도 누에를 쳐서 민심을 잡았다 이런 말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5천 년 전에 이미 비단 옷 입고 살았는데 우리가 과연 역사를 알고 얘기하는 거냐?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그 당시 뭐 오늘 전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피라미드도 수없이 많이 나와 있고 그 피라미드에 누가 누워 있나도 모르고 그 피라미드 안에 한번 들어가서 나오고서 다시는 문을 안 열어주는 거 보니까 그 피라미드 안에 우리 저 반 박사님이 연구하시는 어떤 훈민정음이나 가림통 문자 원형이 혹시 써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고 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홍사 한은이란 역사책을 우연히 봤는데 단군 47명의 치적이 너무 자세히 써 있어요. 단군 세계는 몇 줄 없잖아요. 뭐 도해 뭐 단군 근데 거기는 너무 많이 써 있더라고. 그런 역사책은 과연 어떤 것인가 막 계속 의문을 잃고 이런 걸 보면은 그럼 과연 우리가 한 천 년 전에 문익점이 목화 들여와서 겨우 옷 입었다는 걸 과연 믿어야 되느냐. 5천 년 전에 비단옷 입고 살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고사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조상님들이 주도했다는 거는 여러 심증이 있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우리 조상은 아닐 거다 하는 게 그 후배 후손의 도리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보다 못난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예, 5분 안에 끝납니다. 지금보다 영토 좁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보다 사대주의에 빠진 적 있습니까? 요즘 몇백 년보다 우리나라의 운명을 우리나라가 결정을 못하는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참 지금보다 역사를 제대로 못 가르친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국정화든 뭐든 간에 배달이라는 말이 역사책에 나옵니까? 배달민족의 역사책에 배달이라는 말이 나오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혁명에 가까운 변화 없이는 우리는 그레이트 코리아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젊은 애가 혁명 얘기 안 해도 바보 같고 나이 든 사람이 혁명 얘기해도 바보 같단 말이 있지만 제가 최근에 개천혁명이라는 책을 쓴 혁명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애들이 우리나라가 왜 배달민족이라고 하느냐. 아, 택배도 빨리 오고 음식 배달도 빨리 오니까 아 이건 농담이 아니다. 정말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떡하냐는 거예요. 예. 정말 저
그러니까 저는 좌파 우파 갈등을 빨리 극복해야지. 이거 뭐 사화도 아니고, 아니 좌의 우익이 왜 있는 겁니까? 날아가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날개 아닙니까? 아 국민이 몸통이 날아가. 그러니까 저는 빨리 우리나라는 개천파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여기 한사모 같은 모임이 바로 선봉에 서 계신 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 대통령 되시는 분은 역사를 잘 아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예. 정말 대통령 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 카자흐스탄이나 어디 이런 데 딱 가가지고 우리 옛날 다우리 같은 환국 라인 아닙니까? 우리 저 알타이 저 체인 만듭시다. 아니,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뭐 나토 같이 이렇게 뭐 어떤 나라의 블록의 혜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한중일은 또 전부 개화 고향이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터키까지 그 역걸 헝가리까지 갈 수 있는 그 라인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그걸 우리가 그 써먹지를 못합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역사를 알게 되면 그 제가 한단고기 북콘서트 러시아 콘서트 때 종도사님이 한국의 본향 러시아 하니까 제가 러시아에 갖고 있던 어떤 그 막연한 적대감 같은 게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역사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월드컵 때 3, 4위전 할 때 터키가 자꾸 형제 형제 할 때 우리는 왜 자꾸 저러지? 우리 국민들은 그랬고 터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얼마나 잘못 배우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오송치루는 흘달 단군 요때 BC 1733이죠. 요때 조선의 기록이고 금방 제가 다시 소개해드린 새 기록은 2470은 배달시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망오제 오제의 두 번째 그 전후 고향시대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저는 최근에 그 환단고기 양일병치라 해가 두 개 떠 있는 기록인데 지금 그거 좀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게 자꾸 국뽕 우리끼리 그냥 듣기 좋은 얘기라고 하는데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태산, 중국의 상징적인 태산 입구에 자기 동네라고 써있다. 이 자자는 자미원이죠. 뭐 천문에서 황제가 계신 곳을 자미원이라고 그래요. 옆에 걸 태미원이라고 하고. 근데 황제는 동쪽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황제의 기운이 동쪽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국의 태산 입구에 있습니까? 하나 또 찾았어요. 이화원, 서태후가 만든 이화원에 자기 동네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중국 사람들 이거 빼내고 싶어서 미칠 거예요, 이거. 황제는 동쪽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다시피 사마천 사기 주석에 치우는 최초의 천자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인용을 안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예고 프로만 해드리고 지난번에 이게 없었는데 내년 정초에요. 1월 13일 날 오성 결집은 안 일어나요. 금성이 바로 태형에 있어요. 비너스라고 써있죠. 여기 있어서 금성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새벽에 화성, 목성하고 토성, 수성이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고 13일 날은 달이 쏙 가운데로 들어가가지고 환상적인 모양이 나옵니다. 새벽에. 쌍쌍 파티예요. 이렇게. 여기 달이 전날엔 여기 있었지만 그 전날은 아마 달이 여기 화성에 접근했다고 해도 보도자료가 될 건데 여기 하루하루 이렇게 제가 이번에는 동쪽 이쪽으로 가야죠. 아까 저녁이니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번 이쪽으로 가야죠. 동쪽으로 가니까 달은 점점 가늘어지죠. 다음 날이 지나면 더 가늘어지고 다음 날이 지나면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새벽에 한번 꼭 한번 나가서 이 사성 결집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 다 했습니다. 5년 뒤에 6월 18일 날 이건 촘촘하진 않습니다만 이 새벽 하늘에 이 달과 태양 사이에 오성치 루가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오성치 루입니다. 루가 현대 별자리로 양자리 베타별인데 양자리 좌우로 이렇게 다섯 개가 이거 2022년입니다. 제가 옛날 환단학회에서 발표할 때 어차피 때는 오성치 루가 언급이 된다고요. 온 뉴스에 서양 뉴스에도 나옵니다. 오성 한 번에 볼 수 있다. 이거는 2022년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잡으라는 하늘의 계시입니다. 예. 예. 천문대장이 뭡니까? 전달하는 사람이죠. 예. 그 다음에 2035년 9월 2일은 개기일식이 있어요. 근데 평양에서 일어납니다. 서울에서 보시게 되면 밑둥이 조금 뚫려서 완벽하게 가리질 않아요.
여러분들 저 올해 미국에서 99년 만에 개길식이 일어나서 얼마나 난리 났나 알죠? 이제 우리도 이제 저 좀 먹고 살기 바빠서 이렇게 하늘 한번 안 쳐다보고 살면 안 된다. 이때까지 뭐 남북통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들 여기서 평양하고 원산을 연결하는 선상에만 계시면 이걸 볼 수 있어요. 평양하고 원산을 연결하는 그 선상, 그 일식 라인이에요, 그게. 거기서는 개기일식을 볼 수가 있어요. 외국 굳이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비 오면 어떡하나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기일식이 딱 5분이에요. 개기일식은 딱 5분입니다. 그 5분 동안에 구름이 끼면 못 보는, 구름 한 점이 와서 가려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부분일식을 보다가, 그러니까 계속 부분일식을 보다가 달이 해를 딱 가리는 그 순간이 한 길어야 5분이에요. 보통 3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한번 꼭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오래 사셔가지고 2040년 오성결집은요, 환상적입니다. 얼마나 다닥다닥 모이냐면요, 이렇게 모여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다들 저 요거까지 목표를 잡고 예, 사세요. 예, 그래서 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물이 반 차 있는데 반이 모자라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반이나 찼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직 왜 무조건 우리 민족은 아니라고 일단 젖혀놓고 생각하는 그 사대주의. 제가 우리 천문학자 동료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니네 왜 자꾸 첨성대를 동양 최고 하느냐. 왜 세계 최고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느냐. 그게 바로 무서운 사대주의입니다. 제가 원장 때 못한 게 두 가지, 그 얘기만 일어날게요. 제가 한주호준이한테 소행성을 헌정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들어간 사람이니까 천안함 용사하고 또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몇 달을 후배 천문학 닥달해서 추진했는데 군인은 소행성 헌정이 안 됩니다. 2차 대전에 하도 많이 죽고 해서 하도 올리고 하니까 그걸 막아버렸더라고요, 제도적으로. 그걸 제가 모르고 한 두어 달 허송세월 한 게 속상하고. 하나는 그때 스톤헨지하고 아즈텍의 뭐가, 뭐 때문에 첨성대를 세계 최고라는 주장을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스톤헨지에서 별 봤다는 기록이 어디도 없다는 논문도 나오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결국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별을 본 천문대가 있는 곳은 로마도 아니고, 로마에 천문대 없어요. 여기 우리나라 이거라는 걸 알 수 있고, 더 신기한 거는 그 많은 지진에도 그곳이 안 무너지고 있다는 거. 여러 가지를 하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우리 역사를 제대로 캐려면 카자흐스탄 언어까지 다 해야 될 겁니다. 누가 다 합니까?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한 분야 하셔서, 아니 VIP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다 같이 흐뭇하게 나라 한판 엎어놓읍시다. 예, 감사합니다.